야, 이거 왜 이렇게. 라면, 마라탕, 햄버거, 피자. 야!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골라봐.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골라봐. 미호 2번. 미호 2번. 하나 진짜 마라탕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형들. 진짜 마라탕만 나오지 마라 제발. 3, 2, 1 또잉. 제발 제발 마라탕 안 된다고 씨발아. 마라탕 먹을 줄 모른다고. 도전. 제가 도전을 안 해줬군요. 라면, 마라탕, 햄버거, 피자. 도전은 국물이지. 다시 번호. 그건 맞죠? 그건 맞죠? 3번. 자, 도전! 3번 가자! 마라탕만 나오지 마라! 제발 제발! 마라탕! 마라탕! 안 된다! 마라탕 안! 마라천사! 먹었었잖아. 마라탕 먹을 수 있지, 그치? 몰라, 나도. 넣어 먹을 것도 미호탱한테 추천받으라고? 선생님, 제가 마라탕을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가지고 마라탕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마라탕 못드세요? 마라탕 못 드세요? 네. 근데 왜 저는 마라탕 먹게 했어요? 음식이 마라탕이래요. 아, 그래요? 종종 마라탕 맛있더라. 500g이 있고 700g이 있고 900g이 있고 1100g이 있고 1300g이 있는데 이거 뭐 시켜야 돼? 1300 시키라고? 1300은 너무 많지 않아요 형들? 아니 형들은 두 명이서 먹는 거고 나는 혼자 먹는 거잖아. 500이랑 1300이 많으니까 그럼 중간인 900g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5단계 완전 순한맛 스낵면 정도, 1단계 순한맛 신라면 정도, 2단계 보통한 청양고추 정도, 3단계 매운맛 돈닭 정도, 4단계 아주 매운맛 햇볶음 정도. 저는 1단계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채 필수 선택이 있는데 최소 5개에서 8개가 있거든요? 야채가 너무 많은데? 알겠다, 오늘 사다리 데이로 하자 씨발. 자, 숙주, 고수, 청경채, 팽이버섯, 건두부, 분모자, 알배추, 후주. 됐어요? 고수 빼라고? 아, 근데 안 좋은 것도 있어야지 재밌지. 자, 2468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제발 고수는 안 된다. 고수 안 된다. 나이스! 나이스! 어디까지 가노? 자, 분모자 4번. 씨발려나. 나 고수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팽이버섯, 알배추. 아, 원래 마라탕에 안 넣는 재료라고. 고수는 원래 마라탕에 넣는 게 아니야? 그래? 고수 뺄까? 와, 근데 내 방송이 진짜 마라탕에 진심이신 분들 개많네. 그러면 고수 말고 쓰레기 같은 걸 하나 넣자. 어때요? 연근이요? 연근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요? 아, 고수는 좀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니까. 마라탕에 진심인 게 아니라 고수는 따로 사서 냄새 맡아봐 사람 굴복시킨다니까. 고수 빼는 대신 연근이라도 쳐넣을게요. 인정? 서러워. 이렇게 못 먹는 것도 많다고. 미안합니다. 소고기 100, 200, 300. 양고기 100, 넣어라. 그래야 국물 맛있다. 200, 300. 도전! 3번 제발. 소고기 아니, 야 어디 간대? 어디 간대 씨발. 여기 면도 있네요. 도전! 제발 옥수수면. 제발 옥수수. 그래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그래 옥수수. 우동면. 꼬치 추가가 있는데요? 오, 야 이거 개꿀이다. 136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6. 맛살만 나오지 마라. 1. 크랩 완자. 19. 6. 아씨 맛살. 아! 혀가 오늘 메뉴가 우동이야? 우동 사이에 유부개질이네. 소스는 어떻게 해요? 아, 땅콩만 먹으면 된다고. 야, 야채 필수 선택에 최소 5개에서 8개를 넣어야 된대. 아, 내가 4개밖에 안 담았구나. 나이스. 3개 더 넣을게요. 246 도전. 246. 숙주! 청경채 숙주. 얼갈이. 됐다 됐다. 유튜브 시간 안 넣나 BJK. 오늘의 먹방은 제가 진짜 절대 안 먹는 마라탕. 와, 마라탕 열자마자 연근 위에 뽕뽕 올라와있는데 진짜 개극혐이다. 그리고 꼬바로. 그리고 무슨 볶음밥 꼬빵 먹방입니다.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으면 입 베릴 것 같으니까 꼬바로부터 먹을게요. 근데 여긴 찍먹이 아니고 부먹이네.
끊기는데요? 맛있다. 아, 원래 가위를 잘라 먹는 거야. 그리고 바라탕. 야, 이거 왜 이렇게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모가지를 탁탁 치냐? 마라탕에 마라소스 향이 모가지를 탁탁 치는데? 야, 그리고 여기 맵기 신라면 정도로 시켰는데 신라면보다 매운데? 어우, 근데 땅콩 소스를 넣어서 먹으라는 소리가 있는데 넣어서 먹는 거예요? 찍어서 먹는 거예요? 찍어서? 분모자를 찍어가지고 어? 뭔데 맛있냐 이거? 오! 헹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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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자 맛있네. 쫄깃쫄깃해. 마라탕 먹는 방법: 청경채 올리고, 버섯 올리고, 양고기 올리고, 후추 올리고, 요렇게 먹는 거 맞죠? not bad, not bad. 마라탕 not bad. 청경채에 소고기 올리고, 알배추 올리고. 야, 근데 나 진짜 매운 거 못 먹거든? 근데 뭔가 한 단계 더 매운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뭔 말해? 이게 좀 약간 마라향이 모가지를 탁 칠 때 매운 것까지 탁 치면 더 좀 매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 근데 고기 100g 사다리 걸려가지고 시켰는데 벌써 끝났나? 아, 여기 있다. 아껴 먹어야겠다. 벌써 끝난 줄 알았네. 맛있네. 자, 이번에는 무슨 볶음밥. 중국집 볶음밥. 두 번 안 먹지 그러는데 형님 저 괜찮은데 생각보다는? 제가 원래 향신료 음식 진짜 안 먹는데. 아, 고기 나중에는 진짜 한 1000g 시켜야 되겠다. 숙주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진짜 이 채팅이 절대 안 나오길 바랬거든? 연근 어디다 숨겼냐? 여기다 숨겼냐?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었거든요? 연근, 가지, 소지, 개극혐. 형도 인정? 연근 튀김은 맛있어. 야, 튀김은 신발도 튀겨도 맛있다더라. 어찌됐든 사다리 타기에서 걸린 거니까 하나만 먹을게요. 아, 이건 연유 같은데. 겉바속촉 꽃빵이네. 그래서 마라탕 그렇게 최악은 아니죠. 맛있는데? 이해는 가. 한 세 달에 한 번씩은 생각날 것 같아요. 유튜브 친구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안녕.